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를 찾습니다. 총선 출마설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네, 한동훈 장관은 오후 1시 반 국회를 찾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관련 세미나에서 축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 총선 출마론 때문입니다. 한 장관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최근 광폭 행보를 두고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를 찾은 한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질 예정인데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선 서병수 의원은 오늘 나이 먹고 고리타분해진 진보에 맞설 젊고 새로운 보수의 상징이라며 한 장관이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후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이 열리는데요. 여야 지도부와 원로 정치인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참여합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설화로 당내 분위기가 좀 시끄럽죠? 네, 민주당은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등 일단 설화로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사흘 연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 등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청년들을 만나 3만 원 청년 패스 정책 간담회를 여는데요. 청년 패스는 청년층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3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도록 한 정책입니다. 현수막 청년 비하 논란 이후 청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감행 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며 9.19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9.19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도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걱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라는 걸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엉뚱한 처방이라며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유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